자, 식어, 유, 상자지, 측에, 미상, 포야, 럿이다. 임상에, 에, 불능, 감냐라. 자, 어, 시일에, 곡즉, 불가, 럿이다. 곡은 위, 조곡이니, 일일치 내에, 여에, 미망하여, 자, 불능, 가야라. 사시왈, 학자, 어차, 이자에, 각연, 성인, 정성지, 정야니. 능식, 성인지, 정성, 연후에, 가이, 학도라. 오늘은 상갓집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자, 식어, 유, 상자지, 측에. 측자는 겨측자니까. 상을 당한 사람의 곁에서 음식을 드실 적에 미상 포야럿이다. 일찍이 배부른 적이 없더라. 임상에 에 불능 감냐라. 즉, 상가에 임할 때에는 슬퍼서, 그죠? 슬퍼서 달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까도 언뜻 얘기를 했는데 그 인이라는 것 자체는요. 인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백성 모두를 사랑하고 이 지구 자체에 있는 생명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아있다가 죽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게 다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자님은 성인이시니까 우주 자체니까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사라지는데 슬플 리가 슬플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은 상갓집에 가서 그냥 원래는 그 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즉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상갓집 가서 웃고 막 난리를 치는데 술도 권하고 해서 버겁게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시일에 곡즉 불가럿이다. 공자께서 이날에 즉 같은 날 곡을 했으면 노래를 하지 않으시더라. 곡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슬픈 상황인데 그 슬픔이 남아 있다는 거죠. 곡은 위 조곡이니 곡이라는 것은 조상하는 곡이에요. 그러니 일일지 내에 하루 내에 여에 미망하여 남은 슬픔이 잊지 못하여서 남은 슬픔을 잊지 못하여서 자불릉 가야라. 스스로 노래를 할수 없다는 거다. 여기 자자는 자연스럽게 노래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사시왈 학자 어차 이자에 사시가 말하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차 이자에 이두 가지에 각연 성인 정성지 정량이 성인의 정은 심정이고 그죠? 성은 성품이지요. 심정과 성품의 바른 것을 볼 수가 있으니 능이 성인의 정성을 식, 안 다음에, 가히 학도라, 가히 도를 배운다 하겠다. 그냥 우리가 논어를 읽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자를 읽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살아가는 법을 다른 말로 도라고 하겠지요. 그 도를 배우는 거니까 성인의 올바른 성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자식어유 상자지 측에 미상포야럿이다 임상에 불능 감냐라 자이어시래 곡즉 불가럿이다 곡은 위조곡이니 일일지내에 여에 미망하야 자불릉 가야람 사시왈학자의 어차이자에 각연성인 정성지 정야님 능식 성인지 정성년후에 가이 학도람.